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호영입니다. 네, 지금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지금 영상을 잠시 찍습니다. 어디를 나가려고 했냐면 지금 저희 홍시리를 데리고 이제 동물병원을 가려고 해요. 지금 저희 홍시리가 사실 좀 아픈 아이예요. 네, 지금 영상에서는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죠. 그래서 홍시리가 어디가 아프냐면 지금 PBFD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한 5월 달쯤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거 이후로 계속 관리를, 이것저것 관리를 하다가, 이제 6개월 뒤에 재검을 해보자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많이 회복이 되긴 했거든요. 뭐 털이나 뭐 여러 가지나, 체중도 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그리고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이제, 홍시리를 병원에 데려가는 김에 이제 앵무새 수의사 쌤과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앵무새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 이제 속설이 많죠. 애조인들 사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허와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다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병원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아, 일단 먼저 네. 앵무새를 이제 진료를 하면서 그 각종 바이러스 질환 걸린 애들을 되게 봤을 거예요. 아, 그쵸? 강아지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아, 앵무새도 그럼요. 많죠. 그쵸?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앵무새면 뭐 PBFD, 뭐 PDD, 폴리오마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근데 바이러스 특성상 뭐 특정 치료법이나 약 같은 게 아직 따로 없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조인들 사이에서 불치병이라는 소문이 일단 많이 돌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한번딱 걸리면 그 새가 죽지 않는 이상 이제 절대 씻어낼 수 없는 무슨 저주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해요. 아, 네. 근데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진짜 완치 판정을 받은 애가 없는 겁니까? 아, 그게 이 앵무새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이제 발견된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이게 이제 사람의 질환인 같았으면 이게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많은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돈이 되니까. 근데 돈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연구를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앵무새 질환 같은 경우는 누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제 연구를 해봤자 돈도 안 되고 누가 자비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앵무새 질환, 앵무새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된 편은 아닌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선의학적 PDD, PBFD, 폴리오마의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절대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새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그러니까요. 않겠죠. 네. 바이러스 질환들은 사실 치료가 안 되는 질환도 사람은 있어요. 뭐, 예를 그렇죠. 들어 보면 에이즈 같은 질환들이 네. 있겠죠.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FIV 같은 질환이 치료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새들 바이러스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게꽤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해서 100%다 사망하거나 100%다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는 아니세요. 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치료율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거의 치료가 안 돼요라고 하다 보니까 보호자님이 느끼시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군요. 모두 치료가 안 된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 뭐 PBFD나 폴리오마, PDD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가 꾸준하게 돼서 완치 판정을 받은 애들이 있으세요. 아, 완치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완치 판정을 받은 애들이 있고,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그, 파보바이러스, 그러니까 강아지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약을 주사해가지고 낫는 건 아니지만, 뭐 일시적으로 증상을 계속 완화시키는 완화제, 그러니까 그걸 대증 치료라고 예, 하거든요. 대증 치료로. 근본적인 항 바이러스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사람의 질환들도 백신을 하는 질환들은 어때요? 치료가 잘안 되거나, 네. 치명적인 질환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하물며 이제 그런 질환들은 특히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 바이러스제들이 이제 범용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사율이 아주 낮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의 코로나 바이러스죠. 낙타의 네. 감기 바이러스란 말이죠. 네. 그게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치명률이 굉장히 높죠. 치사율이 사람의 질환 중에서 전염성 질환 중에서 치사율 20%가 넘어가는 게몇 가지가 안 돼요. 에볼라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메르스 이 정도인데 그런 질환들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고 대증 치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계속 호흡기를 계속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해코지를 계속 하는데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그 해코지를 하는 그 해코지를 해서 세균성 폐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치료를 할수 있는 대증 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고 치료가 잘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설사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병이 걸렸었다는 그 이력을 이유로, 그러니까 또 이게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복균자라는 단어를 붙이면서까지 끝끝내 찝찝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연구가 많이 안돼 있다 보니까 완치가 된 다음에도 복균자로 남는지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캐리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괜찮으면서 다른 아이를 옮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B형 간염 복균자처럼. 그렇죠. 그런 질환이 될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은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다르겠지만은, 완치가 되면 일단 복균을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재발을 하지 않는 걸로 문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아, 그렇게 근데 그렇군요. 그 연구가 많이 오래돼가지고 증명이 몇십 년 동안 증명이 됐던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하지만은, 논문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새들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됐다 헤어나면 캐리어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캐리어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보면 PBFD가 캐리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흔하지는 않은 것 흔하지는 같아요.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바이러스도 결국 감기도 결국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사람은 1년 내내 감기 걸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마다 다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감기 바이러스는 해결이 되고 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균자가 될수 있거든요. 바이러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연구가 많이 돼서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100%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교과서를 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를 보면 캐리어가 되는 비율은 그러니까 완치가 되고 캐리어가 되는 비율은 없다고 보시면 되시면 될것 같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조인들 중에, 사람도 그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앵무새 카페, 체험동물원 같이, 이제 앵무새가 많은 곳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질환은요. 종간의 벽, 그러니까 조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포유류잖아요. 종간의 벽을 넘지를 못해요. 아, 넘지 원래 못하고. 근본적으로는 AI도 마찬가지잖아요. AI도 왜 우리가 큰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종간의 벽을 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메르스도 마찬가지예요. 낙타의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한테 옮긴 거죠. 그죠? 에볼라도 마찬가지죠. 원숭이의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간 건데,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숫자에 비하면, 바이러스의 다양성에 비하면, 그런 사람한테 옮겨가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적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아까 언급하셨던 PDD, PBFD, 폴리오마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갔다는 그런 증거나 아니면 케이스는 한 건도 없어요. 단,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하고, 동물도 같이. 동물하고 같이 공유하는 질환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사실 앵무병이 있겠죠. 근데 앵무병을 저희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한 10년 전에 한 마리 정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그쵸?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전염병의 그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전염성에 민감하다 못해서 무슨 막 좀비 바이러스 마냥 막 퍼진다고 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바이러스, 이것도 바이러스에 따라 다른데, 바이러스가 전파를 하는 경로가 다양하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볼게요.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죠. 독감 바이러스는 유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비말 감염, 기침으로. 기침을 흥 하게 되면 내가 입속에서 비말이, 침들이 나오게, 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침들이 공기 중에 떠돌다가 공기 중으로 흡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감염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그치. 비말 감염, 비말 전염이라고 하는데, 그쵸. 에어로졸로 전염이 되는 경우는 전염이 굉장히 높아요. 공기 전혀?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질환들은 거의 다 에어로졸로 전염되는 질환들이 아니에요. 선약증후군 같은 이런 것처럼? 경우는, 선약증후군 같은 경우는, 침이나 분변이나 이런 타액, 아니, 침이나 분변 같은 이제, 이 아이한테서 나오는
액체로, 네. 액체 형태로 이제 전염이 되고, 그걸 직접 먹거나 했을 때는 전염이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고, 또 PVF이나 폴리오마 같은 경우는 파우더나 아니면 비듬이나 깃털로 옮길 수가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해 보자고 하면, 교과서상에서는 네. 전염이 잘 된다는 표현이, 사실 주관적인 표현은, 객관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전염이 잘 된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잘 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는 제 경험을 말씀해 드려보자고 하면, 짝이 없거나, 네. 서로 토해 먹었거나, 네. 아니면 밀접하게 같이 계속 붙어 있거나 네. 하는 경우에는 전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냥 한번 접촉해가지고 뭐 놀았다고 해서, 아니, 같은 세장을 사용했다, 같은 횟대를 사용했다고 해서 전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으세요. 제 경험상, 이거는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고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로, 네. 이건 좀 약간 다른 질문인데, PVFD가 걸린 경우에 특정 부위나 전신에 털이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네네네. 무슨 백수처럼 변해버린 애들이 간혹 있죠? 네네, 그거는 애들마다 특징이, 애들마다 이제 증상들이 다 달라서요. 어떤 애들은 PVFD 걸리면 이제 매인기시 안 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가시기부터 빠진 애들이고, 어떤 애들은 솜털부터 빠진 애들이고, 어떤 네. 애들은 머리부터 빠진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꼬리부터 빠진 애들, 그건 진짜 다양해요. 그쵸. 정말 다양해요. 네네네.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는 어쨌든 좀 이렇게 중증이라는 건데 거의 대부분. 아, 맞아요. 근데 그 병에서 완치가 되면 그 털들은 전부 돌아오나요? 아니면 후유증처럼 남게 되나요? 후유증처럼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PVFD가 모낭을 파괴하는 질환이에요. 네, 모낭. 모낭. 우리도 대머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머리에 모낭이 죽게 되면 대머리가 돌아오든가 해도 안 돌아오죠. 그쵸. 마찬가지로 일부는 모낭이 다 파괴되지 않은 깃들은 돌아오겠지만은, 사실은 완전하게 뭐몇년 동안 털이 안 났는데 그 질환에서 회복된다고 해서 그 털이 다시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저도 사실 얘 때문에 네. 관리하겠다고 이것저것 외국 사이트 들어가고 하면서 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PVFD가 걸리면 털이 빠지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에 피부가 모낭을, 이렇게 그 피부가 비정상적인 성장을 해서 털을 밀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네, 들었거든요. 모낭이 파괴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마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애조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낫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앵무새 카페나 모임 활동 가도 상관없죠. 아까 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교과서상으로는 캐리어가 된다 안 된다는 언급이 없으세요, 사실은.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완치를 하고, 이제 완치를 한 다음에 무조건 그냥 한번 검사해서 완치됐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최소한 3개월 단위 혹은 6개월 단위로 두세 번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이나 혈액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네. 완치됐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처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막 애들이, 홍시가 자꾸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네, 아무튼 잘 샘플을 채취하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병원을 갔다 오고 집에 와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오는 길이 너무 이제 정신이 없고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원장님 말씀 다시 들어보고 하니까 일단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은 이제 대부분이 그냥 속설일 뿐이구나. 소위 말하는 이제 카더라 통신이구나. 그거를 진짜처럼 말하는 좀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 이외에도 다른 또 PVFD나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 걸린 아이를 지금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님이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또 완치 가능 후에는 말 그대로 또 다시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만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진짜 찍은 게 찍은 거니만큼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나감으로써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속설이 깨지고 진짜 좀더 즐거운 애조생활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둘기사촌이었습니다. 안녕!